오케이. 그래서 책은 안 들고 왔대. 아니, 지금 들고 왔으니까 좀 이따 같이 다시 들고 가고. 1대1 하자 그럴 때는 책은 놔두고 연필하고 지우개만 들고 오면 돼. 됐습니까?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Elephant. Elephant. 오케이. 그러면 이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글씨가 안 보이네. 이가 나는 소리는 총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였지. 그렇죠. 이. 그 다음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는 무슨 소리였지? 에. 엘은?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대표 소리 냈으니까 얘는 힘 빠졌어. 그렇지. 그 다음, 자, PH는 둘이 힘을 합쳐서 따로따로 소리 내는 게 아니야. 둘이 힘을 합쳐서 뭐가 되느냐 하면, 혹시 아나? 민철이가 혹시 알고 있으면 얘기해봐. PH가 무슨 소리 내는지. 자,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 알려줄 테니까 다음번에 민철이가 얘기해주는 거야. H는, 자, 선생님이 그냥 안 오고 괄호했어. 이거는 프가 아니고, 란 말이야. PH는 뭐가 된다? 윗니가 아랫니 소리 스치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A도 원래 A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A는 네 가지 소리를 낸다 했어.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에? 아. A, 에, 아. 힘 빠졌어? 그래서 뭐? A, 에, 아, 여기서는 힘 빠졌어. 에는 늦. 그렇지. T는 트. 합치니까 elephant. elephant. 빨리 하니까 뭐가 된다? elephant.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Elephant. elephant. 그러죠. 맞습니까? elephant. 그래서 PH는 수하고 같은 소리 납니다. 난 얘는 어떤 소리 될까? Fire. Fire. 오케이. 그래서 F는 그렇지. 자, I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여기서는 자 끝에 오는 E에 대해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니까 할 일이 없지. 그치? 그래서 심심해서 얘한테 놀러 가갖고, 얘한테 네 이름 뭔지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가 소리가 안 나니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갖고, 얘한테 갖고 네 이름 뭐니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 그래? 내 이름 뭐다? 아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R은? R. 그렇죠. 합치니까? Fire. 그렇습니까? Fire. Fi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무슨 소리 날까? 8. 자, 그럼 여기서 뭔가 좀 특이한 일이 있지 않냐? 자, 그럼 보자. E는 대표 소리. 에, I도 대표 소리. E, GH. 소리가 안난 거야. 됐습니까? GH는 소리가 안날 때가 많아. 왜냐하면 얘를 소리 낸다 치면 G가 그 소리 낼수 있고 H가 그 소리 낼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야 될 텐데 그 소리가 힘이 없지. 뭐야 민철이 그 해봐. 소리가 잘안 들리는 선생님. 뭐라고? 안 들려. 왜안 들릴까? 잘 소리가 힘이 약해서. 그래서 뭐 해버릴 때도 있다. 없어져 버릴 때도 있어. 그 다음에 T는 T. 그래서 합쳐서 뭐? 8. 됐습니까? 에이그트가 아니고 에잇. 됐습니까? 하지만 선생님 쓸 때는 이거 선생님 이거 8이란 뜻인데 학교 다닐 때 이거 스펠링 외우는 거 알지 뭔지? 철자 쓰는 거 연습하는 거할 때는 GH 안 빠트리려고 쓸 때는 에이그트라고 해서 쓰고 읽을 때는 에잇이라고 읽었어. 됐습니까? 에이, 그, 흐트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쓰면 GH 안 빠트리겠지. 맞습니까?
eight. 다음 녀석입니다. 이 친구는, 아, 이거 뭐야? 두개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네. 자, 이 친구는 egg. egg. 그래서 이는 대표 소리 egg. 자, G는 두 가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G는 뭐 같다 그랬지? 그렇죠, 그 G 맞다 그랬지. 여기서는 뭐가 됐다? 합쳐서 egg. G는 그 G 같아요. egg.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dog. dog. 그럼 O가 뭐가 됐다? 아이고야, O가 뭐가 됐다? O가 된 거지. O가 내는 소리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O는 네 가지 소리 갖고 있죠? O가 갖고 있는 소리는 O. O가 아니고 O. 아아. 그렇지. 그래서 O가 갖고 있는 소리 뭐다? 그래서 O가 돼서 dog. 뭐라고요? dog,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 fish. fish, 그러면 F는 I는 대표 소리 E. 자, SH는 힘을 합쳐서 뭐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뭐? fish. fish.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fan. fan. 그러면 여기에 F는, 자, A가 내는 소리 네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아. 힘 빠졌어. 여기선 대표,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N은 N. N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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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fan.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dish. dish d는 d. i는 대표 소리 e. sh는 sh. 합쳐서 dish. dish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dad. 그렇죠? dad 그럼 얘가 dad면 얘는 뭘까? bad. dad 그렇습니다. 시험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해나가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